이번 시간에는 16비트 연습곡 마음 약해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두 번째 마디까지 연주하시면 도돌이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만 있는 도돌이표가 있을 경우에는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짧은 마디에서만 쓰고요, 곡이 너무 길 때는 이런 도돌이표보다는 다카표 표시를 사용을 합니다. 돌아간 다음에 계속 쭉 연주를 하다가 29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도돌이 표시가 있으니까 12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계속 쭉 연주를 하다가 21마디에서 괄호 2번이 있는 30마디로 건너뜁니다. 또 계속 쭉 연주를 하고 37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달세뇨 알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4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또 계속 쭉 연주하다가 투 코다가 있는 19번째 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코다가 있는 38번째 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복잡하니까 순서를 먼저 확실하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순서는 화면에서 보듯이 색깔별로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죠.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운업만 보겠습니다. 다운, 헛손질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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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다운업. 다운, 헛손질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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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다운업. 이 연습을 반복해서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엔 좀 느리게 연습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점점 빠르게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 되면 코드를 잡고 또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면은 스타카토 표시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박과 세 엣 할 때 자, 여기까지 잘 되시면 저음과 고음까지 적용해서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틀리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시고요. 이 똑같은 연습만 너무 오래 하시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에는 조금 휴식을 취했다가 왼손도 조금 힘을 빼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전부 다 바 코드로 연주를 했는데요. D 마이너 코드는 5번째 프렛에서 화면에 나오는 코드표 모양처럼 짚으면 되겠죠. 6번 줄은 코드표 상에서는 누르지 않도록 나와 있었는데요. 6번 줄까지 다 누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5번 줄까지만 누르셔도 되고요. D 마이너 코드에서 A7로 넘어갈 때는 A7 코드는 6줄 다 눌러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반은 굳이 안 떼셔도 되고 2, 3, 4번만 뗐다가 3번, 2번만 누르면 A7 코드가 되죠. A7 코드도 5번째에서 바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G 마이너 코드는 3번째 프렛에서 바를 누르고 코드를 잡으면 되겠죠. 코드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앞에 두 박자는 앞 코드, 뒤에 두 박자는 뒤 코드, 이런 식으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박 코드가 아닌 오픈 코드로 연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코드로 연습을 해 보셔도 됩니다. G 마이너로 옮길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거리가 좀 있으니까 틀리기 쉬우니까요. 코드를 바꾸는 타이밍은 코드가 한마디에 하나 나올 때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죠. 포이NR 그때 왼손에 힘을 빼주시거나 왼손을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가 한마디에 두 번 나올 때는 두 번째 박, 노란색 박스가 그려진 부분 2ENR 할 때 왼손에 힘을 빼거나 왼손에 떼주시면 됩니다. 다치고 나서 왼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박자가 놓치니까 이런 박스 친 부분들은 코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더라도 실제 연주에서는 어색하게 들리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에서 기본 주법과 조금씩 다르게 연주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디와 37번째 마디입니다. 앞에 두 박자는 기본 코드와 같은데요. D 마이너 코드는 세 박까지입니다. 자, 세 번째 박은 4분음표 스타카토니까 소리를 짧게 끊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D 마이너입니다. 네 번째 박은 A7 코드. 마디입니다. 마디는 D 마이너만 4박자인데요. 연주는 세 번째 박까지만 하고 네 번째 박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세 번째 박은 짧게 끊어주는 게 아니라 4분음표 소리를 그대로 다 내면 되겠습니다.